느낌은 아주 당면한 고생은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큰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평으로 움직이는 전기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실험실에서 측정을 했죠.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까 이 교보문고를 한번 가봤죠.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과학책들이 쭉 있어서 아 이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내가 원래 좀 이공계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물리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아 이제 좀 해야 될 때 할 수 있을 때 아닌가 무슨 수학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하에 관련된 것 같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배우던 기하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뒤다보고 했더니 조금 방향이 다른데 그 방향이 그 학생 때 생각했던 방향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건 완전히 그 엉터리 같은 생각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내 그때 느낌이 그래서 아 이게 그 다시 향수를 느꼈죠 그때. 근데 아버님이 화학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공계보다는 문과로 가야지 네가 뭐 좀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선 그때 법대 가라고 그래서 이제 원서 쓸 때 법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죠. 뭐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님들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아무래도 나보다 인생 경력이 많은 분인데 나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현명한 길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여튼 그 순응을 했죠. 뭐 제일 힘든 게 여기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우선 그 당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강의 듣는 게 언어 문제가 있고 내용은 뭐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서는 방법은 나는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그냥 듣고 뭐 메모하고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해를 했지 여기서는 그냥 그 어디까지 나갔다는 것만 알고 가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그 정해진 교과서를 도서실에서 여기서 상당히 열심히 하여튼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악, 기타 키는 게 취미인데 이제 클래식 기타를 했죠. 뭐 그전에는 열심히 못하고 어쩌다 뭐 거의 1년 동안 건드리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런데 이래 어느 순간부터 그 밥 먹고 식사 후 책상에 앉을까지 시간을 적어도 30분 이상은 두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자유롭게 있어야지 괜히 뭐 스트레스 뭐를 생각하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밥상 넘은 기타 욕심이 지금 뭐 어디 가서 정식으로 무슨 자리를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거는 전혀 바라지를 않고 다만 연구는 그냥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그냥 개인은 힘들고 어디 소속이 돼 그러니까 그런 데면 어디나 가서 그냥 있을 수 있는 데까지 그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중고등학교 시절로 나는 그렇게 됐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보면은 그 어느 이렇게 교정 같은데 보면 이렇게 경치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느낌을 그 뒤에 다시 받게 됐으니까 그때로 들어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하면 되겠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고 리타이어하는 나이까지 되면서 사회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본인이 많이 좀 변화돼 있는 상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좀 순수한 쪽으로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